안녕하세요. 오늘은 밖에서 일하는 큰아이가 식사를 건너뛰었다는 소식을 듣고 급하게 김밥을 싸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너무 빽빽하게 난 당근을 솎아서 나물 무침을 해 주었고요. 햄 대신 넣을 두부를 굽고 있습니다. 두부를 사용하실 때는 소금과 후추로 밑간을 해준 상태이고요. 이렇게 사면을 골고루 익혀주면 고소한 두부의 맛과 쫄깃한 식감이 독특한 맛의 김밥이 됩니다. 두부는 이렇게 준비가 되었고요. 오이는 소금에 미리 절였다가 꼭 짜서 준비를 해 주었습니다. 텃밭에서 부추를 따와서 부추도 넣어 줄 거예요. 당근도 채를 쳐서 기름에 소금을 넣고 볶아 놓았습니다. 밥에 간을 해 주어야 되겠죠? 암염을 갈아서 넣었고요. 깨도 넣어주고요. 들기름도 쪼르륵 넣어줍니다. 밥을 칼치기라고 하죠. 이렇게 비벼주겠습니다. 이제 김밥을 말아주기만 하면 되는데요. 이렇게 꼭꼭 눌러주면 나중에 재료를 넣고 김밥을 말을 때 힘주지 않고 돌돌 말기만 하면 되더라고요. 밥은 탄수화물이 주 성분이잖아요. 탄수화물에 대해서 들어볼까요? 탄수화물은 탄소 C, 수소 H, 산소 O의 세원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몸의 생명 시스템을 구성하는 주요한 물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식산이 있습니다. 탄수화물은 자연에서 발견되는 가장 많은 양의 분자로 단백질, 지방과 함께 필수 영양소이며 생물체의 구성 성분과 에너지원으로 사용됩니다. 구성하는 당위수에 따라 단당류, 이당류, 다당류로 분류되며 탄수화물은 뇌의 유일한 에너지원으로, 다시 말하면 뇌세포는 활동하기 위한 에너지원으로 탄수화물만을 고집합니다. 즉, 뇌는 밥만 먹고 산다고 할 수 있습니다. 탄수화물은 우리가 무조건 피하고 먹지 말아야 할 영양소가 아니라 잘 다스리고 조절해서 섭취해야 할 영양소인 것입니다. 잡곡밥이나 현미밥은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인슐린 분비를 과도하게 자극하지 않는 좋은 탄수화물입니다. 그러므로 현대인들은 무조건 맛을 쫓기보다는 좋은 탄수화물을 찾아서 섭취한다면 건강과 다이어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AI 성우가 알려드렸습니다. 재밌죠? 우린 정말 좋은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좋은 탄수화물을 찾아 먹고 건강해져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른 김밥을 썰어서 얼른 아들에게 가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맛있는 김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